2019년 12월에 받은 차고요. 볼보 S60 T5 인스크립션이라는 모델입니다. 한 5,000km 정도 됐어요. 뭐 예전부터 원래 있던 문제라고는 하는데 최근 이제 코로나 이슈가 터지면서 코로나 확진자 그리고 태풍 관련된 뭐 재난들이 발생했을 때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잖아요. 그런 게 자동차에도 동일하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와 관련 없는 지역이거나 아니면 동일한 중복된 문자들이 계속 그 계기판과 그리고 센터 코스로 있는 인포 시스템 그쪽에 경고 문구가 계속 뜨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에는 이제 많을 때는 뭐 한 시간 안에도 뭐 몇백 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도 한번 제가 세봤는데 출근길 한 30분 정도 운행하는 동안 한 20개 정도가 오긴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문자가 오면 또 그거를 또 꺼줘야지만 차량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자들을 또 다 꺼주고 이러다 보니까 주행에도 좀 방해가 되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게 이제 왜 해결이 안 될까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언제부터 발생했을까라는 걸 이제 살펴보니까 옛날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볼보 코리아에서는 별로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도 처음에 3월부터 이제 계속 문제 제기가 되었었는데도 그때도 별다른 반응이 없고 6월 달에 한번 기사도 한번 나긴 했는데 볼보 코리아에서는 이게 차종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답변을 주기도 했었고 그런 것들이 또 이제 기사화가 되니까 8월 달에는 해결하겠다라는 또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소비자 들이 자기가 돈을 주고 샀지만 이걸 가지고 제조사 측이나 아니면 운영하는 측에서 계속 알아서 해결해 주기보다는 저희가 계속 불만을 제기하고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지 그리고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더 제기가 돼야지만 거기에 대해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인다는 게 좀 아쉬워서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계기판에 나오는 거는 스티어링 휠에 있는 걸로만 끌 수 있고요. 센터 코스로 있는 거는 직접 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1초 단위로 오는 재난 문자가 계속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계속 그거를 눌러줘야 되는데 주행 중에 그 스티어링 휠을 계속 누르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센터 코스로 있는 거는 뭐 손의 위치도 그렇고 핸들에서 손을 떼어서 눌러야 되기 때문에 운전에도 이제 방해가 되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난 문자를 지우지 않으면 되긴 하는데요. 일단 계기판에 뜬 재난 문자를 지우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제가 뭐 음악을 듣거나 이런 거를 할 때 뭐 다음 곡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음악의 볼륨 조절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불가능해지고요. 그리고 또한 볼보 기본 차종이 있는 내비게이션 지도를 계기판에 띄우게 될 때는 그 재난 문자 구역 때문에 좀 가려지는 영역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길을 안내하기 위해선 차선 정보가 이제 표현되는데 그런 차선 정보가 일부 가려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지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하죠. 중국어로 된 문자도 엄청 많이 경험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이상한 문자들, 그러니까 UND 뭐 이런 식의 알 수 없는 문자들도 엄청 많이 와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제 카페에서 보면은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것들을 다 이제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일하게 계속 생기는 문자라고 생각됐고 또한 그 S90 페이스리프트가 며칠 전에 이제 발표됐는데 거기 신차 전시한 거에도 보니까 재난 문자가 똑같이 와 있는데 거기 쓸데없는 잘못 표기된 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것 또 한번 기사화가 또 되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그러면 볼보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별도의 카페를 통해서 공지된다는 것 자체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월에 수정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정확하게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신빙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볼보라는 브랜드 그리고 차 같은 경우는 되게 마음에 들어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는 이유가 차량의 완성도를 더 높여서 앞으로 볼보를 더 구입하실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샀을 때 볼보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완성도 높은 차로 그리고 고객과 소통하면서 더 완성도를 더 높여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엔큐포 소렌토 2.2 디젤이고요. 시그니처 등급으로 4륜 구동의 풀옵션으로 해서 7월 20일 날 출고를 했고요. 입고 후에 시운전까지 약 3,000km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주행 중에 엑셀을 밟으면 기어가 다운시프트 되면서 RPM이 3000 정도까지만 유지가 되는데 이때 가속이 안 되는 증상이고요. 브레이크는 되는데 속도를 줄이면 다시 속도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차 후에는 엑셀을 밟아도 출발이 안 되고 시동을 껐다가 다시 걸어야지만 정상 운행이 가능했습니다. 처음에 8월 20일 날 국도에서 주행 중에 발생해가지고 21일 날 이제 오토큐까지 방문을 했는데 그때는 증거 영상이 없다 보니까 전동 결과만 이상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고속도로에서 다시 한 번 더 발생해서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제가 26일 날 서비스 센터로 입고를 시켰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정상 발향 시 사용은 하지 않았었고요. 엑셀을 밟아도 속도가 안 붙으니까 제가 크루즈 컨트롤이라도 이제 사용하면 붙을까 싶어가지고 그 뒤에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엑셀을 밟고 있는 것보다는 속도는 조금씩은 올라가는데 근데 그것마저도 기압이나 RPM이 가속 시간이랑 이게 평상시랑 많이 달라가지고 그것도 제가 영상으로 이제 찍어갖고 제보를 해드렸습니다. 개발팀과 문의를 해보니 엑셀을 급하게 밟으면 신호를 무시한다. 이 뭔 개소리야! 시운전에도 증상이 안 나오니 뒷보고 장치를 장착하고 가서 기록을 남겨달라. 그리고 영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주행 환경, 운전 습관이 달라서 재현이 또 안 될 수도 있고 영상에도 문제가 없고 차량이 정상이니 출고를 해라. 저한테는 이제 말도 안 되는 100년대만 늘어놓고 있는 거죠. 차가 엑셀을 밟으면 안 나가는 게 누가 봐도 나는 비상식이라 생각을 하는 건데 거기서는 그게 당연한 결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그쪽 대답이니까 제가 한번 똑같이 테스트를 해달라 요청했더니 그거는 또 거부하더라고요. 제가 증상이 이제 안 나타나니까 수리를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길래 수리가 안 되면 이제 교환이나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레몬법에도 절차가 있어가지고 수리를 하고 재발이 돼야지 하자 재발 통보서를 보낼 수 있는데 저는 뭐 수리를 한 게 아니라서 해당사항도 없다고 하셨고요. 그 외에 수리 기간이 30일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 또한 저는 수리를 한 게 아니고 점검만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인정이 안 된다고 답변을 들어서 제가 국토부에 문의를 해보니 입고일부터 기간이 선정된다고 답변을 들어서 지하철에 다시 항의를 했더니 이제 그때서야 전달이 잘못됐다 사과를 하셨고요. 또 차가 자꾸 정상이라고 뒷보고 장치 장착해서 출고를 하라고 하길래 제가 혹여나 운전 중에 이 증상으로 사고가 나면 기아 쪽에서 보상을 해주냐 물었더니 그거는 또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입고일부터 30일이 지나도 수리가 안 될 경우는 레몬법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결국 뭐 또 중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중재위원회에서 결국에는 또 현대기아 쪽 관련자들이 안 나올까 싶습니다. 레몬법이란 게 뭐 말도 안 되는 법인 것 같고요. 기아 측에서 돌아온 답변과 국토부 돌아온 답변이 또 많이 다른데 이번에 제가 수리가 안 되는데 불구하고 자꾸 차량을 가져가라는 이유도 제가 유일하게 수리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는 거는 30일 수리 기간이 지난 것밖에 없는데 그 기간에 못 태우게 하려고 자꾸 뒷보고 장치를 달고 차량을 출고해라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할 수 있는 것만큼은 수리를 최대한 받아보고요. 거기서 끝까지 수리가 안 된다 요구하신다면 그렇다고 주차를 계속 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계속 환불을 요구를 해봐야죠. 차가 뭐 소모품이다 보니까 제조사가 보증기간을 도대체 수명이란 게 있을 건데 아무리 좋은 차를 출시해도 보수가 안 되면 누가 구매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아차 쪽에서도 조금 인지를 하고 책임감 있게 수리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차종은 2016년 9월에 출고한 디스커버리 4 차량이고요. 제 차량은 SE 모델입니다. 현재 올해 9월로 4년차가 됐고요. 7만 1000km 정도 가까이 됐습니다. 신차 출고 초기 시점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출고 후 차량 길들이기 기간이 끝나기 전부터 하나둘씩 차량의 결함이 이제 발견이 됐었는데 차량 운행에 있어서 이제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냉각수 누수가 700km대 주행 거리쯤에 이제 나타났는데 그 경험을 시작해가지고 전반적인 차량을 보게 됐죠. 항상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러면서 발견되는 것들이 파워 스티어링 클램프 쪽에 누유가 생기고 조립마가 불량도 발견이 되고 차체 하부에서도 소음이 들리고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는 하부 누유 부분을 아직도 조립 끝날 때까지 그 이유도 해결을 못한 상황입니다. 제조사에서 판매한 차량에 대해서 3년이라는 보증기간 동안 소비자가 제대로 된 보증 서비스를 받고 있냐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보증기간 내에 제가 받고 경험한 서비스를 다시 되돌아보니까 비상식적으로 운영하는 서비스 센터 행태가 너무 당연하다는 식으로 고객한테 피해가고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고객을 속이는 거짓 정비 또는 고객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정비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고객이 보증 이후에 떠나야 하는 금전적인 또는 정신적인 피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를 예시를 뭐 들자면은 가장 심각한 거는 정비 이후에도 차량의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교체 여부가 의심적어서 그거에 대한 증빙제로 나한테 달라 사진 그래서 사진을 고품과 신품으로 나눠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전달을 해줬죠.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차량을 출고받아서 교환 대상 부품을 확인해보니까 전혀 교환이 안 돼 있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확인 요청한 내용에 부품을 교체했다고 부품 조작 사진까지 보낼 정도로 고객을 기만하는 행태까지 보여줬고요. 더불어서 이게 국내외 제조차 크게 전반적인 분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동안 서비스 기간 내에 느꼈던 점은 보증기간 동안 최대한 버텨보자 했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차량 운행이 지금 당장이라도 어려울 정도의 차량 결함이 아니면은 눈 가리기식의 정비를 반복적으로 해서 또 고객이 다시 오도록 만들고 그 과정에서 고객의 보증기간을 의미 없이 날려먹는 행위 또 보증 내에 해결하지 못하면 그 이후에는 고객이 직접적인 피해를 떠안게 되는 거죠.
대차가 보증 3년이라는 시간이 2019년 9월로 종료가 됐는데요. 하지만 이제 대차량은 보증 기간 내에 전문 이력이 남아있고 보증이 종료되기 바로 직전까지도 문제 개선이 되지 않아서 센터에서도 저한테 보증 기간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대차를 주고 차량을 갖고 들어가서 고치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동력 계통인 트랜스퍼 케이스일지 미션일지 아직은 모릅니다. 근데 제 차량 같은 경우도 트랜스퍼 케이스가 통 아세이로 교환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도 계속 그 부위에 똑같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현재로도 계속 누유가 일정 기간 일정 키로수를 타고 나면은 방울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밑에서 일단은 제가 지금 겪고 있는 부분들을 설명을 했고요. 제조사에서 결함 원인을 분석하지 못하고 고칠 수가 없으면은 저는 어디 가서 차를 고쳐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돈을 줘도 그 비용을 지불을 하더라도 제조사 측 서비스센터에서는 이 차를 고칠 수 없는 거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냐. 이후로 랜드로버 코리아에서 이미 대응이 전달이 되었는지 이제 고객 불만 접수 담당자가 4년 만에 연락이 오게 됐죠. 뭐 제 입장에서는 일단 되든 안 되든 자동차 리콜 접수센터에 신고해서 접수 완료 처리를 했고요. 부품에 결함이 있어서 해결이 어려운 거면은 이 부분은 리콜 사유가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신청을 했고 접수가 완료된 상태고요. 소비자 보호원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피해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할 예정이고 이래도 안 된다면은 새로 부임하는 대표이사 아니면은 뭐 영국의 CEO든 해결될 때까지 뭐 메일 또는 전화를 해서 알릴 예정입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고요. 바라지만 또 알게 모르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차를 잘 몰라서 그냥 시간만 날려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제 차량도 엔진 리콜 대상 차량인데 이 엔진 리콜이 해외에서는 일찌감치 알려져서 리콜 대상이었는데도 한국은 의도적이었는지 리콜이 없었어요. 없었고 오히려 차주들이 국토부에 반복적인 민원까지 가니까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걸로 결국 강제 리콜까지 된 상황인 건데 이제는 정신들 좀 차리고 정말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그나마 예전 가지고 타는 고객들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하고요. 차는 완벽할 수가 없고요. 조립이 잘못되면 결함 덩어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바로 잡아주고 해결해줘야 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고객 대응을 한다는 건 앞으로 이 시장에서 스스로 도태되어서 사라지겠다는 의미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앞으로 좀 잘 고객의 소리를 듣고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